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길 최주봉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울산 광역시예요. 사람만 한갑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라 불리는 울산도 울산공업센터로 지정된 지가 만 60년 한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울산의 진면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장과 공단을 두루두루 벼락도 해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울산 시민들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레디 고!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이자 교통의 중심, 울산공업센터 건립 기념탑. 이 공업탑에서 시작하는 이번 여행, 대한민국 공업화가 시작된 이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산업 현장부터 공업도시 그 이면에 가려져 우리가 몰랐던 마을 이야기까지, 60년이라는 환갑의 세월 동안 치열했기에 더 눈부셨던 성장, 그 성장의 힘이었던 울산 사람들, 그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와, 하늘도 청명하고요, 녹음이 짙게 우거지고 있습니다. 와, 5월달 아니에요. 오는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이로 쭉 올라가면은 울산을 대표하는 산업 단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길로 따라 올라가거든요. 저 위에 있는 모양이에요. 야, 여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다 이렇게 비치해 뒀는데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군요. 되게 주부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네. 와. 오며 가며 약수터에서 갈고 닦은 실력 한번 발휘해봤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네 아주. 훌라후프. 나이 드신 분들이 훌라후프면 몇 개나 하세요, 훌라후프? 하루 종일? 2천 개? 좌우로 천 개씩이네. 아, 대단하시네. 이거 허리 폐가 나올 시간이 없겠어요. 공기 좋아요. 예, 공기 좋고. 한번 써봐. 이제 저기 또 저기 저건 모양이구나. 아이고, 가보죠. 운동하세요. 아, 건강하시네. 야트막한 오르막길의 끝. 야, 여기 누구나. 울산 대교 전망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여기는 또 야이로 탁 터져가지고 시야가 다 넓잖아요. 여기선 지금의 울산을 만든 세 가지 산업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현대자동차. 아, 이게 미포조선. 저기 이렇게 석유화, 이쪽으로 현대중공업이 보입니다. 울산이 자랑하는 산업 현장이 더해진 파노라마 오션뷰. 이야, 압도적이네요. 멋있어. 이게 천혜의 해안이에요, 보니까.
이렇게 산업도시가 형성된 것은 아마 세계에서 드물 거예요. 이 해안가로만 쭉 이 도시가 형성됐잖아요. 아, 공장이. 아, 이 밑에 배들 보세요. 이게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지금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직도 과정이야. 진행 중인 배들. 이게 수많은 배들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포 조선. 와. 공업도시 울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멀리 내다봤습니다. 경공업 위주의 수출주도용 산업화가 아니라 중화 공업화를 통해 자립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자 산업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울산의 임무였습니다. 산업도시, 산업의 중심지, 울산 공단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래서 이 울산 산업공단이 어떻게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를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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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V에서 뵀는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울산 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한삼근이라고 하는데요. 울산 토박이기도 하고 이제 울산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아, 제가 울산 토박이시구나. 전체 궁금한 게요. 울산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고급 도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울산이 맨 처음 공업 도시로 선정이 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울산인가? 그게 바로 일제 강점기 때 1930년대부터인데요. 울산에서 그때도 공업 도시 기공식을 했습니다. 아, 해방 전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이렇게 공장이 만들어져 있었고 또 대규모 개발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토지를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예. 따라서 땅이 있었고 공장이 있었고 인프라가 있었고. 정부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는데요. 그 중심에 울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고가의 정제된 석유를 수입하였는데 값싼 에너지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울산 정유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과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여기는 농촌이었나요? 아니면 어촌이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바로 SK공장 뒤편이 바다입니다. 아, 여기 뒤에 바다? 네. 여기는 해안지대였고요. 아. 해안지대에 굉장히 넓은 땅이 그렇게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있었고요. 네. 일부 이제 골짜기에 논이 있고, 마을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예. 큰 마을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큰 마을은 없었죠. 뭐 네. 아무리 커도 아마 수백 호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이쪽이 이제 그 탱크로리 제품 실어 나가는 쪽. 아, 예, 여기 쪽. 탱크로리 들어오고 실어서 나가고. 여기 다 이게 공장이죠? 다 공장.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 지대를 아예 모아놨어요. 우리가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아, 네. 그 사이에는 완전 녹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다 보니까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부터 항만, 철로도 산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도 하나 둘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로는 이거? 네. 언제 놓았던 철로인지 아직? 요거는 1945년에 이제 해방되던 해에 노방공사를 끝냈고요. 일제시대에 만든 겁니다. 일정시대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기차가 달릴 수 있게 된 거는 6.25 때입니다. 아, 6.25 때? 예, 예.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어쨌든 요 기본 틀은 다 만들어놨었습니다. 일본이 남기고 간 길 위에 우리가 맨몸으로 부딪혀 얻은 이 기술을 쌓아 아주 짧은 시간에 눈부신 공업화를 일구어낸 거죠. 그래서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모든 기름을 뭐 휘발유, 경유, 등유 이 그 철도에 싣고 이 길을 달려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아, 이제 도해지로 나가고. 저희들 어릴 때 보면은 그 기차 곱배라 그러죠. 그 철도 차량을 한 뭐 30개, 40개, 50개 달고 쭉 지나갔죠. 그럼 애들 지나가는 거 보고 이제 숫자 세고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국가 대동맥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나라 곳곳에 뜨거운 에너지를 운반했던 건 철도였지만 공업도시의 힘은 울산으로 모여든 노동자들의 피땀 눈물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보니까 한국 석유공업 뭐 야음 사택이라고 했네요. 예. 이게 무슨 사택이에요? 여기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보니까 한국 석유공업은 예. 회사 이름이고요. 야음 사택이라고 하는 건 이 동네 이름이 야음동입니다. 그래서 야음동에 세운 한국 석유공업의 사택이다 이런 뜻이고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울산에서 제일 오래된 사택입니다. 몇 년 됐는데요? 64년도에 아마 지금 만든 걸로 돼 있으니까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예 저기 환갑입니다. 그럼 뭐 들어가시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예, 들어가시죠. 예. 야, 58년에 된 사택. 그 이 사택 보니까요. 예. 그 당시만은 이건 최신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맞죠? 지금은 엄청 노후화돼서 보이지만, 예. 제가 울산 토박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 사택을 지었을 당시는 아직 제가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데, 우리 주변에 예. 시내 한복판에 살았지만 다 초가집이었어요. 다 초가집이었고, 예, 예. 그런 이제 동네에 이런 최신식 건물이 이제 들어온 거죠. 유독 이런 사택만 딱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때는 부러웠을 것 같아 사람들이. 엄청 부러웠고요. 예. 이 사택은 울타리도 치고 경비원도 지키고 해서 경비원도 있고 울산에 있지만. 예.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별개의 그런... 별도로? 도심 한가운데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남아있는 울산 최초의 사택은 찬란했던 공업도시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택은 주민들에겐 문화 충격인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구경하기 힘들었던 이 보일러는 기본이고 집집마다 세면기와 변기가 있는 수세식 화장실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제 60년대 그 공업센터 개발할 때 예. 울산의 주택 사정을 보면 예. 그 초가집, 네. 일제시대 때 만든 기와집 우리 전통 한옥 일부 네. 이런 집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대규모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사원들이 임직원들이 모여들면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장 건설과 사택 건설을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에 예. 그래서 입주소 살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이 이제 반영된 거고요. 아니 여기가 1호예요. 네, 1호 사택이네요. 1호 사택이면 좀 아마 이제 공장장님 사택이네요. 평수가 넓겠죠. 그렇죠. 평수 이제 일반 사택이 아마 두 배 정도 되죠. 대규모 공장, 그곳에서 일할 산업 일꾼, 그들의 보금자리. 사택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동시에 갖춰야 했던 공업도시에서 탄생한 독특한 주거 문화입니다. 그럼 여기 말고 또 다른 사택? 울산에는 사택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디에? 대규모로 공장을 짓다 보니까 네. 사택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여기 남부 일대가 제일 먼저 공업사택이 여기가 제일 먼저 그래서 세워진 사택. 울산 공업탑, 신복 로터리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여기 이제 야음동까지 사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택이 없어진 이유도 예. 그 큰 이유가 그럼 뭘까요? 사택이 없어진 이유는 이제 울산도 점점 도시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집이 많이 지어지고 아파트 단지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네. 꼭 사택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밖에도 그렇겠어요. 집을 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택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불편한 점도 있지만 늘 부장님 모셔야 되고. 기숙사 갖고 우리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사택이 이제 이 사택 보시듯이 이제 만들어서 한 30년 지나니까 노후화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최신식 집이었지만 그리고 울산 시내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집들밖에 없었지만 그렇겠죠. 역전이 됩니다. 역전. 사택은 그대로 이제 멈춰 있는데 주변에는 더 좋은 시설의 건물이 주택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죠.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해도 세월 앞에선 장사가 없는 법이죠. 강산이 6번 변하는 동안에 꿋꿋이 이 자리를 지켜온 사택도 언젠간 그 모습을 달리할 테죠.
24시간 쉬지 않고 뿌연 연기를 내뱉는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공장들로 채워졌는데요. 하지만 개발종합계획도 세우지 않고 개별 공장부터 짓는 바람에 이 일대 주민들이 공해병으로 피해를 입자 정부는 이곳에 살던 마을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와, 여기가 온산 이주민 망향비 있고 이 공단 한가운데 이런 망향비가 있네요. 공단이 시작하게 될 때 여기 살던 원주민들이겠지요. 주민들이 자기 터전을 잃고 뿔뿔이 헤어졌을 거예요. 아, 이게 다 벚나무인데 아, 삼사리에 오면 아주 장관이겠어요, 이 벚꽃길이. 벚꽃이 진 자리엔 푸른잎이 돋아나지만은 섬처럼 남아있는 이곳에 묻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야, 이 망향비라고 이 글이 참 누구 글씨체가 참 잘 썼다. 체가 좋은데 아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평생 이곳에서 고기 낳고 밭을 일군 주민들은 1985년 속절없이 고향을 등져야만 했는데요. 낯선 곳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고향 잃은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이곳에 망향비를 세웠습니다. 망향의 노래. 벚꽃잎이 소복인 다니던 온산 초등학교 광복 기념 면민 체육대하던 추억들. 야, 여기가 포고잡이 전진기였네요. 그러니까 고향을 잃어나부터 4천여 년. 4천여 일이 아니라 40여 년 전 온산은 이토록 평화로웠습니다. 공단이 들어오기 전에 망향비가 세워지기 전에 그 시절 그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기념으로 여기다 완전히 편에 만들어놨네. 와, 그 시골 장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무슨 망향비하고 무슨 연관이 계신가요? 망향비 보존회 회장입니다. 아, 여기 망향비 보존회.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럼 선생님은 어느 동네 사셨더랬어요? 저는 목도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목도? 예, 예. 바로 여기 우리 정원동. 아, 목도. 예. 그때는 그럼 동네가 여러 동네였던 모양이에요. 19개 마을. 19개 마을. 예, 예. 아이고, 그럼 꽤 많이 사셨네. 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될 때에 1800세대가 이주를. 와, 1800세대면 한 만여 분이. 만한 4천 명 정도가. 그렇죠. 집단으로 이제 특신을 이주를 해요. 그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주하셨나요? 예. 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보고 주산지이자 쫀쫀한 미역과 큼지막한 멸치가 많이 났다는 온산 앞바다. 이 바다 곁에서 생계를 꾸려나갔던 탕월, 이진, 달포, 우봉, 목도 등 19개의 마을과 14,000여 명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공장들이 들어서서 굴뚝마다 뿜어내는 온기는 저녁밥 짓느라 피어오르는 정겨운 연기 냄새와 달랐고 투명한 바다는 이미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철거 이주돼가지고 우리 온산공단 이게 들어오면서 정말로 뭐 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직업이 어촌인데 6개월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대부분의 이제 주민들이 막노동. 막노동. 네. 그걸 해서 막 근근히 생계 유지해 나가고 정말 좀 고생 많이 했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날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거는 누군가가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하고 물어보면은 온산공단이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저거 망량 행사를 합니다. 예, 하면 한 1,000명도 우리 주민들 모여가지고 많이 오시네요. 예, 이 자리에서 행사를 하죠. 그분들이 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개 무슨 말씀 많이 하세요? 진짜 1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안 죽고 살아있구나. 다 어르신들이겠죠. 그럼요, 그럼요. 다 어르신들이고 연로하신 분들. 그러니까 안부 묻고. 안부 묻고. 그렇죠. 옛날 생각이 절절 넘쳤게 넘쳤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죠. 정말로 뭐 이런 곳이 없었죠. 네. 아깝지 아까워.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있는 이웃들과 옹기종기 모여 살던 마을은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차가운 탱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단들이 많은데도 물은 아주 깨끗한데요. 아직도 물 깨끗하죠. 예. 옛날처럼 물 많이 좋아졌죠. 예.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던 이게 목도라는 섬인가요? 예, 목도입니다. 이 사람 눈처럼 생겼대서 그 목도라고. 아, 눈 목자 목도. 예, 예, 예. 아, 사람이 지금 무인도지요? 예, 무인도입니다. 사람은 거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도 않지만은 한때 목도는 울산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섬이었습니다. 이 공단이 들어오기 전에 이 목도는 어땠어요 그때? 그때 깨끗하고 예, 깨끗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있었죠. 아, 이쪽으로? 아, 예, 예. 그럼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네. 배 타고 건너야죠. 아, 배 타고. 그 배 타고 뱃놀이 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겠어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겠어요. 아, 그럼요. 예, 그 이 주변에는 그 우리 저기 물고기들도 많이 나고요. 동백꽃 필 때가 오면은 3, 4월에. 아, 3, 4월 달에. 꽃이 피면은 그때 관광객이 많이 모여지죠. 예. 꽃이 흐드러지게 피우를 때는 진짜 요즘도 이 목도 생각나시겠어요. 봄되고 그러면. 그렇죠.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목도 앞바다는 깨끗하다 못해 투명했습니다. 게다가 섬 안에는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상록수가 자라고 있고 우리나라 65번째 천연 기념물이기도 한데요. 3,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온기로 따뜻했던 이 섬도 공해로 인해 몸살을 앓는 일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돌아갈 수는 없죠?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 예. 예. 아, 내 직접 구경하겠다고 그러면 뭡니까? 집이 없는데. 뺏겨버리는 거. 이렇게 누가 와서 말씀 들으면 아니, 고향 생각이 절절하시겠어요. 많이 나죠. 어릴 때 생각 많이 나고. 뭐 친구들이나 어릴 때 그 같이 놀던 친구들이나. 그렇죠. 또 형님들 뭐 때로는 뭐 부모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옛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이 섬을 보면 더 알죠. 목도로. 더 하시겠어요, 진짜. 예. 그렇죠, 섬만 보면은. 어린 시절 자꾸 생각나고. 그럼요. 지금도 눈물 나시는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납니다. 네. 동백꽃 필 무렵, 더 아름다웠던 내 고향 목도. 나라의 거대한 계획 앞에 이제는 갈 수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석유화학공단에서 다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동구 앞바다예요. 참 바닷물이 참 맑네요. 깨끗하고. 네? 모난돌이 세차게 부서지는 파도에 둥글둥글하게 깎이는 동안에 울산항에는 석유화학 제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선박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이 등대를 세웠습니다. 하얀 꽃 문양의 무늬를 연상시키는 화암추입니다. 예, 화암추. 꽃화자 바위암자 화암추. 이곳은 아마 동양에서는 아마 동치가 제일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등대 중에서 높이가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암추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게 화암추 등대. 이게 원래 한 20년 전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옮길 것 같아서. 이게 무인 등대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동양 최대의 등대 아니랄까 봐 등대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아이고 이걸 타니까 순식간에 7층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울산에 바다를 한 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들을 보세요. 저 외국 배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기 바라보는 거죠, 저거. 저게 1달러에 사온 말매의 눈물이래요.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은 골리앗 크레인. 말매의 눈물은 지금의 울산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황금빛으로 물드는 바다. 길고 길었던 오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사실 울산 그리고 공업도시 하면 이 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곳이 바로 울산 시내에서 산업공단으로 들어가는 출근길입니다. 출근길. 나 제일 먼저 지나가는 곳이 울산 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 이쪽은 선적하는 선적항. 저기 바라보는 곳이 현대중공업. 그 다음 지나서 현대미포조선. 이 도시가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완전 산업도시예요. 공단과 그리고 석유화학.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네. 쭉쭉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엄청나네요. 이 어마어마한 이 차들이 다 저게 선적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차예요. 이야, 보세요. 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최고 기술로 건조한 배에 실어 보내기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 불굴의 투지, 강인한 추진력이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 고 정주영 회장의 철학으로 이룩한 성과입니다. 그의 철학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니, 무엇들 하고 계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최주봉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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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 네. 예, 기계 설치 과정에 지금 실습생들하고 과정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 여군들을 키워내는 지금 실습 시간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희 현장은 이제 안전보호구를 필수로 네. 착용하고 네. 하는 걸 습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실습장이라도 헬멧을 착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니까. 자, 소개 좀 시켜주시죠.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선박에도 이제 주 추진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엔진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는데, 예. 엔진을 설치하는 베이스가 제대로 안쳐져 있는지, 그리고 축이 정렬될 때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같이 봐주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 지금 오늘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이번 네, 2주 됐습니다. 2주? 예. 오, 2주. 그럼 2주 동안 많이 배우셨겠네. 네, 실습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와, 실습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시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명장님은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35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뭐 35년? 예, 18에 이 회사에 지금 처음 입사해서 예. 첫째 장이고 아직까지 뭐 계속 근무하고 있는 뭐 그래서 삶의 터전입니다. 30몇 년 됐으면 80년대 들으셨나? 네, 86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 지지 않는 태양. 회사 설립 10년 만에 선박 건조량 1위를 거머쥐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정철 명장과 같은 산업 일꾼들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오실 때 분위기하고 네. 요즘 그 회사 분위기 어때요? 많이 바뀌었겠죠, 그죠? 요즘 말로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중후하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하고는 좀 갭을 가지고 있죠. 예. 뭐 세대 차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래도 저는 아직도 지금 제 마음속의 일정은 첫 입사 때 이제 신입사원의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지금 친구들한테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예, 뭘 바라고 싶으세요? 좀 뭔가 자기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럴 때 저희 같은 사람들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죠. 상담도 좀 해주시고 예, 예. 조금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찾지 않을까. 아이고,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역할에서 좀 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이만큼 왔던 자리를 예. 뒤따라오는 훌륭한 후배들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여기는 또 분위기가 새로운 작업장이네요.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작품들 만들어 훈련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일단 악수는 한번 하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아직 정밀 가공이 된지 안 된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센터가 네. 국제기능 올림픽을 선수들이 출전하는 훈련센터입니다. 예. 아니, 올림픽에는 꼭 운동 선수만 나가는 그 올림픽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또 기능 올림픽 대회가 국제 기능 올림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2024년도에 국제 기능 올림픽 선수에 나가는데 선수들입니다. 후보 선수네. 후보 선수들입니다. 아, 두 분 다 후보 선수. 예, 예. 야 대단하신 분. 아 대단합니다. 우리 사람 몇 분이. 어이쿠. 야 또 이제 후학들이 이렇게 예.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명장님이 다른 호칭이 있네요. 기정이 뭐예요? 아, 이 기정은 우리 회사 내에서 직책입니다. 생산적으로 따지면 예. 기정 위에는 없죠. 기정 끝까지 올라왔죠. 기정 위에는 없어요? 예, 예. 올라갈 수가 없네. 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명장님은 회사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원래 46년째입니다. 46년? 예. 그럼 나이 20살 때 왔으면 60 퇴직하셨 나이 아니야 그럼? 퇴직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3년 전에 퇴직하고 예. 다시 회사에서 잡혀서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기술이 출중하셨으면 또 호출해서 또 직책을 주셨을까. 아, 영광스러우시겠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나 많은 그런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마침 들어보니까 산업 역군들을 키워내는 곳이 현대중공업 기술 교육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바로 여기가 오늘의 네. 우리 훈련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조선 인력이 세계 1등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요람에서 인재를 양성한 곳이 있습니다.
대단한 곳이죠. 부품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잘 해줘야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빠른 시간 안에 울산이 산업수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 Are you ready? 매일 오후 3시 반 이곳에선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그야말로 봄물 터지듯 회사를 빠져나옵니다. 자, 드디어 퇴근. 칼퇴근. 우와. 물론 집으로 가는 이들도 있겠지만은 회사 앞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건 뭐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제일 많이 찾는 집이 이 집 모양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납치 들어오세요. 살아있는 납치. 납치 한 마리에 2,000원이. 와, 아주 구수한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맛에 이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 집에서 뭐가 제일 잘해요? 우리 집은요. 뭘? 켄터키 치킨. 켄터키 치킨. 또. 저분들 노는 게 저 켄터키 치킨이? 예, 켄터키 치킨. 예. 어, 저도 그럼 하나 주세요. 예, 예. 네. 싱싱한 생닭을 손질해서 이 집만의 비법이 들어간 튀김옷을 얇게 입히고 압력 솥에서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면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켄터키 치킨이 완성되는데요. 이 치킨이라고 하면은 통당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비주얼이죠. 아유, 옛날 통당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애쓰셨어요. 예, 예. 어? 한번 잡숴보세요. 지금 예. 체인점 통당하고 틀려요. 그래요? 닭은 아침에 생닭을 가져오고 예. 모든 재료는 우리가 다 만듭니다. 아, 재료를 다 만드세요? 예, 이 양념장도 다 만듭니다. 맛있네. 겉에 양념을 예.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 좀 특이할 겁니다. 여기 가루 있잖아요. 그거. 네, 예, 예. 네. 한번 씹어보세요. 아, 맛있네. 아주 맛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미... 아삭, 아삭아삭. 아까 밖에서부터 이 냄새 맡고 들어왔어요. 예. 향기가 있고 예. 아주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찾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맛이 있어야 먹거든요. 예. 응? 값이 싼 게 아니라 예. 맛이 있어야 돼. 예, 그렇죠. 그렇죠. 음식은 맛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사장님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맛이 있구나. 몇 년 하셨어, 이게? 지금 37년째예요. 아, 그럼? 85년도에 제가 이 자동차 앞에 와가지고 통닭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래 입사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이 지금 정년퇴직 하신 분도 있고 정년퇴직 할 때 다 되신 분도 있고 그렇겠어요. 예. 근데 그것도 정년퇴직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찾아와? 예, 모임을 또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더라니까요. 아, 모임을 가는 거야? 예, 예. 왜, 이 맛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 오늘 아마 통닭 맛이 그립는가 봐요. 그럼 이 현대자동차하고 세월을 같이 하셨네? 같이 했죠. 300명 하셨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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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 그 젊은 나이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대 제가 했죠. 30대에? 예. 이러고 보니까요. 예. 이것도 옛날에 장사 시작할 때 85년도에 시작했어요. 야, 이거는 40년, 35년 됐네. 그건 아주 깨끗해요. 그 손님이 바꾸지 말아요. 아, 사장님 이게 뭐냐고 이래가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는데. 아이고. 아, 바꾸면 안 된다고. 예. 추억이 여기에 서리가 있다. 추억의 서리인 거지. 예. 예. 지금도 이제 저거 이렇게 밖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데 가만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통닭 장사인데 정말 고개를 말이야 이렇게 수입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아우 왜 부달 것도 없어요. 장인이냐 장인이시라고. 외근 누구에게나 소울푸드 하나쯤 있잖아요. 언제 먹어도 변함없는 추억의 맛. 자동차 근로자들에게는 이 통닭이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석유화학, 중공업, 자동차, 울산을 대표하는 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곳. 눈앞에 보이는 거는 배밖에 없는 장생포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는 무슨 선박들이 잠시 쉬었다가는 숙박하는 곳인 모양이야. 수십 척의 배들이 쫙 있잖아. 이 건물이요, 예전에는 냉동 창고였었는데 아마 이제 개조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문화 창고로 만든 모양입니다. 이 안에 무슨 전시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가보시죠. 야, 여기 또 이 지역 올라오니까 뷰가 또 다르네. 이 배들 좀 봐. 아까보다 더 마른 것 같아, 배들이. 배를 가까이서 볼 때하고 멀리서 볼 때가 다른 것처럼 이 도시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가 울산공업센터 기념관인데 지금 만날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아유, 기다리고 있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여기는 한국 공업 입국의 출발지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네. 12년 특정 공업지구로 공포되어서 기공식을 거행했던 곳입니다. 이 기념비는 산업수도 울산 역사를 알리기 위해 30년 전 이 세운 것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파식을 거행했던 그런 발파지에 똑같은 모형으로. 와, 여기가 이게 발파지군요. 그렇습니다. 발파 버튼. 예. 눌러볼까요? 야, 그 당시. 예. 공업도시 울산의 시작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예, 울산에 특정 공업지구를 건설했던 그런 이유는 첫째, 여기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 공업 용수가 그리고 공업 용지가 여기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교통의 요지고 풍부한 노동력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휴전선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산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울산이 공업도시로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는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대대적인 개발에는 어떠한 그림자가 뒤따랐는지 그 역사를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게 칼라가 이제 부르칼라 근로자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유리폼을 입고 다니면은 그냥 이렇게 외상으로. 아, 그렇다고 얘기도 한대요. 예. 울산에 현대 의상 입고 현대 근로자 복만 입으면은 뭐 음식도 공짜로 주고 공짜로. 때로는 외상으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게 60년, 70년 될 거예요. 예. 그죠? 이제 여기에 이제 공업 도시 이제 62년대에 지정되고 예. 여기에 67년에 저기 공업 탑이 건설이 됩니다. 아, 공업 탑이? 예. 네. 그래서 그 축제 퍼레이드 하는구나. 예. 67년부터 시작이 돼서. 아. 예. 많이들 알고 있는 처용문화제가 원래는 이 울산공업축제였는데요. 매년 6월 초에 열렸던 이 축제는 공업도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갖가지 선박 모형을 갖고 나왔고, 자동차 공장에서는 상상 속에서나 볼 법한 자동차들을 선보이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 시민과 기업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장이었는데요. 그 무대는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 공업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또 월계수는 평화를 상징하고. 아, 저 월계수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 톱니아키는 공업도시의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요. 매번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이 공업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나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어휴, 끝내주는데요. 이 풍경이. 해와 저기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와, 바다와, 이게 딱 어울리는데. 저기서 저기 해가 넘어가는, 저게 해가 떨어지는 거죠. 이 석양이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하늘을 붉게 물들인 석양만큼이나 붉은 불이 꺼지지 않았던 공단. 나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젊음을 쏟아부은 산업 일꾼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삶의 터전을 내주었던 주민들이 있어 공업도시 한갑의 세월이 가능했습니다. 산업수도 100년, 아니 그 이상의 울산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